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오늘처럼 시간이 안 가는 날은 처음이요. 해병대는 거사 준비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었다. 김포 해병 여단장 김윤근 준장은 출정부대로 내정한 오정근 중령의 대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5월 초에 보전포 협동훈련을 실시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작전 참모는 보전포 훈련을 할 만한 장소가 없다고 반대했다. 김윤근은 군단장과 인접 사단장을 모시고 훈련 시범을 가지려는 것이니 비좁더라도 여단 지역 내에서 장소를 몰색해보라고 지시했다. 보전포 훈련이 오정근 대대 중심으로 끝나자 김윤근 여단장은 이 대대에 대해서 야간 기동 훈련을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다른 장교들은 훈련이 오정근 대대에 집중되는 걸 보고는 기합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오정근 대대는 중대 단위의 도보 훈련만 해오다가 대대 규모의 차량 이동 훈련을 받게 됐다. 김윤근 여단장은 김포 가도를 현지 시찰했다. 비포장에다가 노면이 울퉁불퉁하고 웅덩이도 있어 야간 기동에 장애가 될 것 같았다. 그는 해안중대와 공병중대를 동원하여 길을 보수했다. 해병대가 5월 16일에 모범적으로 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5월 14일은 화창한 일요일이었다. 이날 아침 영천에서 상경한 한웅진 육군정보학교장이 신당동 박정희 집에 들렀다. 한 준장의 임무는 거사 당일 박정희의 경호와 수행이었다. 이때 이틀 전에 경찰에 연행, 구속된 뒤 박정희의 쿠데타 무위에 대해 추궁을 받고 있던 김덕승의 처가 찾아왔다. 남편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었다. 한웅진은 며칠 참으면 절로 해결될 터이니 기다려주세요라고 달려보냈다. 박정희, 한웅진 두 사람은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한웅진은 박정희의 호위병으로 데리고 올라온 부하들이 묵고 있는 화신 옆 미화 호텔로 돌아갔다. 박정희는 집을 나서 약수동으로 향했다. 서울 약수동 김종락의 집에 아침부터 평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검은색 안경을 낀 이들이 많아 장교들임을 짐작케 했다. 은행 간부이던 김종락은 집안의 아이들을 모두 학교 운동장으로 보냈다. 김포 해병 여단장 김윤근 준장은 처음 찾아가는 길이라 늦을까봐 일찍 출발했는데 회의 시간 10시보다 15분 일찍 도착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꺼번에 오면 이곳에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근처 다방에서 3, 4명씩 모였다가 들어오곤 했다. 참석자들은 박정희 소장과 김동하 예비역 해병소장, 김종필을 비롯해 25명, 공수단, 단장 박지옥 대령, 대대장 김재민 중령, 34단, 작전참모 201 중령, 33사단, 작전참모 오학진 중령, 육군단 포병단, 육군단 작전참모 홍종철 대령, 대대장 신윤창 중령, 대대장 구자춘 중령, 대대장 백태하 중령, 대대장 정옥영 중령, 대대장 김인화 중령, 육관구 사령부 참모장 김재춘 대령, 작전참모 박원빈 중령, 김포해병여단 여단장 김윤근 준장, 대대장 오정근 중령, 부연대장 조남철 중령, 인사참모 최용관 소령, 특수임무 담당자 오치성 대령, 옥창호 중령, 김영욱 중령, 이석재 중령, 유승원 중령, 박종규 소령. 박정희가 간단한 인사를 했다. 이어서 쿠데타군 출동 계획의 이반자인 박원빈 중령이 각 부대의 임무와 출동 시간을 설명했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원래 박원빈은 한강 서쪽에 위치한 부대가 한강 인도교를 건너는 순서를 해병여단, 공수단, 33사단으로 제의했으나 김윤근 해병여단장이 반대했다. 그는 해병여단이 가장 먼 곳에 있으니 공수단 뒤로 해달라고 했다. 공수단 김재민 중령은 공수단의 차량이 부족하다면서 3쿼터 수송대에 지원을 요청했다. 3쿼터 한 대에 공수단 1개 팀이 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박원빈 중령은 육관구의 차량들을 15일 밤 10시까지 공수단 연병장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김종필이 신문지에 싼 돈을 돌렸다. 집에 양식이라도 사주자는 취지였다. 해병대 몫은 30만 환이었다. 이 합동작전 회의가 끝난 뒤 해병대의 네 사람은 따로 모였다. 오정근 대대장 등 세 연관 장교들은 여단장에게 불평했다. 왜 한강 인도교 통과의 선봉을 양보했습니까? 김윤근 준장은 찬찬히 설명했다. 거사가 실패했을 경우를 생각해봤소? 우리가 선봉이 되었다가 실패할 경우 해병대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지겠소? 또 성공한다 하더라도 해병대가 선봉이었다고 하면 누가 집권해도 해병대를 경계하고 푸대접하게 될 것이고
육군 측의 시기와 중상이 첨가되면 해병대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니 피해야죠. 합동작전 회의를 마친 뒤 김종필과 이석재, 민간인 김용태는 남아서 문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혁명 공약, 포고문은 김종필이 작성했다. 유승원 대령과 이석재 중령은 국민, 학생, 재향군인, 국군, 유엔군 장병 및 사령관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작성했다. 이런 문건들을 검토한 뒤 김종필 중령이 박정희에게 가져가 최종 검토를 받기로 했다. 5월 14일 오후 신당동의 박정희 소장 집에서는 이상한 풍경이 벌어졌다. 육군 방첩대사나 서울지구대 대장인 이희영 대령과 육군본부 직할 제15범죄수사대 방자명 중령을 박정희가 집으로 부른 것이다. 서울 지역의 두 군 수사기관장은 박정희의 혁명 모의를 알고 있었다. 이희영은 전날 밤에는 박정희 소장을 구속하느냐 마느냐로 검찰총장과 참모총장 사이를 오가면서 논의까지 한 사람이다. 방첩대는 그 순간에도 박정희의 전화를 감청하고 있었고 미행조를 편성해놓고 있었다. 그런 판에 박정희는 두 사람을 불러다 놓고는 김동화 소장을 태연히 소개시키고 쿠데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한 해 전 이희영 대령이 이군 방첩부대장이었을 때 하던 그 이야기였다. 군이 한번 나서서 깨끗이 쓸어버린 뒤 병영으로 돌아간 다음에 정치를 감시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나오면 되는 거야. 이게 범하 내윈식이지. 박정희는 날짜만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거사가 임박했다는 냄새를 풍겼다. 장도영 참모총장에게도 충분히 설명했다는 암시도 주었다. 방자명이 들으니 박정희는 자신과 이희영을 혁명 동지로 생각하는 듯했다. 방자명은 속으로 무슨 배짱으로 저러나 하는 반발심이 생길 정도였다. 648기인 방자명은 몇 달 전까지 이군 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하여 박정희로부터 신뢰를 많이 받고 있었다. 박정희로부터 뒤엎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노골적인 동참 권유를 받은 적도 있었다. 방자명은 장도영 총장에게 박정희 쿠데타서를 직접 보고한 적도 있었다. 이날 방자명은 박정희의 능수능란한 술수에 뭐가 뭔지 모르는 기분이 됐다고 한다. 5월 14일 오후 박정희는 바빴다. 이낙선 소령에게 친서를 지참시켜 1군 사령부의 장교들에게 전달하도록 보냈다. 대구에 있는 이주일 2군 참모장에게는 모레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 못 내려간다고 전화로 연락했다. 모레, 즉 16일에 거사한다는 뜻이었다. 박정희는 전화로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은 메모하여 전속부관 김성구 중위를 시켜 직접 이주일 소장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14일 밤 박정희는 신당도 자택에 머물면서 늦도록 김종필이 가져온 혁명 공약, 각계에 보내는 호소문, 포고령 따위의 문안을 검토했다. 자정을 넘겨도 끝나지 않아 다음날 다시 하기로 했다. 밤늦게 문재준 육군단 포병사령관이 방문했다. 지방에 내려갔다가 오전에 있었던 작전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뒤늦게 박정희로부터 지침을 받으러 온 것이다. 이날 밤 공수단 대대장 김재민 중령 집에는 박종규 소령, 차지철 대위 등 11명의 팀장이 모여 장면 총리의 집무실이 있는 반도 호텔 점령 계획을 논의했다. 엘리베이터조, 비상구조, 층계조, 정문조를 편성, 약 70명의 병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음날 오전에 김재민, 박종규, 차지철 그리고 다른 세 대위는 반도 호텔 건너편 중국 음식점 아서원으로 갔다. 박종규가 비스듬히 옆면이 보이는 반도 호텔의 외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했다. 건물 양쪽 면에 난 철제 비상계단의 하단은 접혀 있었다. 위에서 비상 탈출할 때 펼칠 수 있게 된 것인데 밑에서 오르려면 로프가 필요할 듯했다. 이들은 이어 반도 호텔의 내부를 정찰키로 했다. 먼저 1층에 있는 바로 들어가서 맥주를 한잔씩 했다. 일어서려고 하는데 맥주잔이 떨어져 깨졌다. 긴장된 분위기에서 나는 파열음은 그들을 더욱 긴장시켰다. 누군가가 장면 정권이 깨지는 소리야 라고 했다. 이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 위를 오가면서 8층에 있는 장면 총리의 집무실과 숙소를 공격할 행동 계획을 짰다. 5월 15일은 월요일이었다. 청파동 숙명여대 근처에 살던 김종필은 아침에 군복으로 갈아입고 신당동 처삼촌 집으로 향하면서 만삭의 아내 박영욱을 향해서 한마디 했다. 하느님이 도우시면 당신과 또 만날 수 있겠지. 자고로 유복자는 대개 아들이라고 하니까 설령 내가 이 거사에서 죽더라도 그놈만은 잘 키워주시오. 김종필은 언덕배기에서 내려오다가 뒤돌아봤다. 박영욱은 문 앞에 서 있었다. 5월 15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안국동 광명인쇄공사 이학수 사장실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검은 안경을 쓴 김종필이었다.
이 사장은 일본에 주문한 인쇄귀 구입권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 김종필은 안경을 벗더니 내일 미명을 기해서 거사하기로 하였소라고 했다. 이학수는 제가 맡은 일은 완수하리다. 염려 마시오라고 했다. 이형, 제가 안내할 테니 박 장군한테 갑시다. 이형을 만나자고 합디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잡아탔다. 신당동으로 달리는 차 중에서 김종필은 이사장의 손을 잡더니 귀한 말로 오늘처럼 시간이 안 가는 날도 처음이요 라고 했다. 신당동 박정희 장군 집에 들어가니 키가 큰 한웅진 육군정보학교장이 먼저 와 있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박정희가 안방에서 나왔다. 이형 잘 오셨소. 인사를 나누는데 노란색 스커트를 입은 유경수가 들어왔다. 여보 인사하시오. 이분이 이주일 장군의 친척 되시는 이학수씨요. 박정희는 이학수를 안방으로 데려갔다. 옷장 깊숙이 넣어둔 공책 한 권과 서류를 꺼냈다. 혁명 공약과 혁명 취지문, 포고문 초안이었다. 박정희는 이 서류들을 내놓고 이학수의 의견을 구했다. 이학수는 32절지 크기로 35만에서 50만 장을 인쇄하면 자정부터 시작할 경우 다음날 아침 6시에 끝날 것이라고 했다. 박정희는 포고문의 인쇄는 혁명군이 서울 시내로 진압한 뒤에 시작하라고 했다. 확정된 혁명 공약, 포고문의 인쇄 원고는 김종필이 밤에 전해주기로 했다. 박정희는 이렇게 당부했다. 이사장, 사전이나 작업 중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붙들려가는 일이 있더라도 15시간만은 입을 열지 마시오. 공장 직원들이 작업하는 동안에 기밀이 누설되지 않게 잘해주시오. 박정희는 옆에 앉아있던 김종필에게도 지시했다. 경호원 3, 4명을 데리고 가서 직접 작업을 감독하게. 그리고 순찰 경관이 오거든 입을 막고 잡아두. 이학수가 안방을 나오니 응접실에 김동화 장군이 와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함경도 출신으로 잘 아는 사이이고 모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이였다. 이학수는 김동화에게 나 먼저 갑니다 하고는 광명인쇄소로 돌아왔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윤보선과 장면의 정치적 결별. 광명인쇄소로 돌아온 이학수 사장은 공장장을 불렀다. 오늘 밤 공보실에서 급한 원고가 나와서 철야 작업을 해야 하겠으니 야근할 사람을 뽑아 대기시키시오. 저녁 식사도 모두 공장에서 하도록 이르시오. 이학수는 그날 저녁 친구 세 사람을 식사에 초대했다. 그러고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며칠 안으로 내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내가 불행해지면 자네들 세 사람이 힘을 모아 내 공장을 경영해주고 내 자식들도 클 때까지 돌봐줘야 해. 친구들은 농담이 지나치군 하고 웃어넘기려 했다. 진담이다. 절대 흐지부지하게 듣지 마. 혹시 술의 사건에 걸려든 것 아니냐? 아니야.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니 더 이상 묻지 마. 이학수는 식사를 끝내고는 집으로 갔다. 잠든 처자식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불안한 가슴을 달랠 길이 없었다. 자정 직전 전화가 울렸다. 공장에서 온 전화였다. 그는 전화벨 소리를 듣고 일어난 아내에게 오늘 야간 작업이 있어 공장에서 밤샘을 해야겠다면서 자식들 얼굴을 한 번 더 내려다보고는 공장으로 향했다. 야간 작업 인원들을 파악한 다음 그는 김종필이 오기를 기다렸다. 민간인 참여자 가운데 장태화는 박정희와 직통으로 정보 수집, 상황 분석의 일을 하고 있었다. 5월 15일 낮에 유경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가 전화를 받으니 유경수는 박정희를 바꿔주었다. 박 장군은 집으로 좀 와주시오 라고 했다. 장태화는 점심을 먹고 신당동으로 갔다. 박정희, 김종필, 장태화, 그리고 좀 늦게 합류한 이낙선 네 사람은 안방에서 어제 끝내지 못한 혁명 공약, 포고령, 정부 기구표 등의 문안 검토 작업을 계속했다. 김종필이 써온 혁명 공약에 박정희는 나중에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제6항을 추가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는 조항은 박정희의 입버릇이 된 버마식 군부 통치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군대는 병영으로 돌아가 대형처럼 정치를 감독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정치에 개입하여 정리를 해주고 들어가는 식의 군부 통치 구상은 장구한 문민 통치의 역사를 가진 한국에 먹힐 리가 없었다. 박정희나 김종필이나 국가 근대화를 혁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 단순히 구정치를 청산한다는 한시적 정치 참여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김종필은 이 6항의 첨가에 반대했으나 박정희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박정희는 혁명 공약의 발표자 명의를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으로 하도록 지시했다. 김종필은 반발했다. 그런 사람을 왜 우리가 모셔야 합니까?
하고 대들다시피 했으나 박정희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박정희, 김종필, 장태화가 문안을 검토하여 수정한 것을 이낙선이 정서했다.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 1호는 출국금지, 집회금지, 언론검열, 직장이탈금지, 통금시간 연장, 영장 없는 구금과 극형을 규정한 무시무시한 내용이었다. 포고령 제2호는 16일 오후 5시를 기해서 일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16일 아침 9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경영이 선포되는 것과 맞추어 오전 9시로 수정됐다. 은행에서 예금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포고령 3호는 공항과 항만 폐쇄, 4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해산, 정부 인수, 정당과 사회단체의 정치활동 금지, 국무위원 체포를 명령하는 내용이었다. 포고령 5호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금 인출을 1회에 1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6호는 물가 동결과 매점 매석자에 대한 극형, 포고령 7호는 외국인 재산에 대한 보호령이었다. 5월 16일 이후 김종필은 10건이 넘는 포고령 문안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차례로 발표했다. 포고령 15호부터는 혁명 이후에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혁명 이후의 정권 안정과 권력구조의 대강을 결정한 이날의 문건 검토 작업이 이뤄진 작은 안방은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킨 산실이기도 했다. 방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장태화는 팔머를, 김종필은 켄트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박정희가 말했다. 이 담배도 오늘이 마지막이군. 김종필이 받아서 말했다. 실컷 피웁시다. 내일이면 세상이 바뀌니 양담배를 장송하는 셈 치고 마음대로 피웁시다. 내일 쿠데타에 실패하면 양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것이고 성공해도 지도층의 입장에서 양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것이니 어차피 양담배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뜻이었다. 이날 유경수는 몸조심을 했다. 박정희가 부르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았다. 유경수가 차려온 저녁을 먹는데 김종필이 한 문필가에게 지필을 부탁해뒀던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네 사람은 글을 돌려가며 읽어봤다. 내용이 너무 유약하고 박력이 없다고 판단해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신당동 자택에는 혁명파 장교들이 자주 들락거렸다. 오전에는 진해 육군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던 648기 정문순 중령이 찾아와서 민주당사 점령이란 임무를 받아갔다. 광주항공학교장 이원엽 대령, 보병학교 참모장 최재명 대령도 찾아왔다. 박정희는 이원엽에게 전국 주요 도시에 혁명의 취지를 알리는 전단을 뿌려라고 지시했다. 하루 전 박정희의 친서를 지니고 1군 사령부의 혁명파 장교들을 찾아갔던 이낙선은 전달을 마친 다음 오후 1시쯤 신당동으로 와서 문안을 깨끗이 옮겨 쓰는 일에 매달렸다. 혁명이 성공한 다음 장도영에게 전달할 박정희의 편지 초안도 이낙선이 썼다. 점심 무렵에는 박종규 소령이 와서 김종필에게 반도호텔 작전 계획을 현장에서 점검한 결과를 보고했다. 박정희는 국방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던 윤태일, 송찬호 준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후 5시까지 와달라고 했다. 이 두 사람이 나타나자 박정희는 이낙선이 작성한 장도영 앞으로 보내는 자신의 편지를 건네주면서 거사가 시작된 이후 장도영을 찾아가서 편지를 전하고 군사혁명에 가담하든지 아니면 방해는 하지 말도록 설득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희는 육본 교육처장 장경순 준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후 6시까지 와달라고 했다. 장경순은 왜 자기를 불렀는지 모른 채 신당동에 도착했다. 박정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장장군, 내일 거사야. 육본 교육처장 장경순 준장은 5월 15일 오후 박정희로부터 내일 거사야라는 말을 듣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기투합한 사이였다. 장경순은 그럼 저는 뭘 해야 하지요? 라고 물었다. 장장군은 장도영 총장과는 대학 동창이잖아. 그러니 혁명을 이끌어달라고 설득해줘야겠어. 또 하나, 박시옥 공수단장도 동참하기로 했는데 공수단의 출동을 감독하는 책임을 져주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더 데리고 와도 좋습니까? 알아서 하시오. 장경수는 아끼는 부하 권천식 소령을 생각하고 있었다. 장경수는 일단 집에 들렀다가 야간 비상훈련에 참가하러 간다고 아내에게 말한 뒤 밤늦게 친구인 한홍진 중장이 기다리고 있는 화신역 미화호텔로 향했다. 혁명 전야의 밤이 깊어가고 있던 이 순간 군부 쿠데타의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 청와대에서 장면 총리에 대한 불만을 가득 품은 채 살고 있었다. 실권이 약한 제2공화국 대통령은 민주당 구파 출신 윤보선이었다. 신파 출신인 장면 총리와는 원래 친밀하지도 않았지만
이 즈음은 결코 한때의 정치적 동지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악화돼 있었다. 회고록 외로운 선택의 나날에서 윤보선은 장면 총리의 배신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그를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윤보선이 나라가 총체적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 것은 1961년 3월 22일 혁신계가 주동한 야간 횃불 시위 때였다. 이날 밤 윤보선은 서민으로 변장하여 지프를 타고 시위대를 뒤따라가면서 그들이 외치는 섬뜩한 구호를 듣고는 색채가 수상하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고 한다. 윤보선은 청와대로 돌아와서 조재천 법무장관을 불러 장시간 대책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그때 장면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데모 규제법과 반공 특별법을 제정하여 과격한 시위를 다스리려고 했다. 민주당 구파가 분당하여 만든 야당인 친민당도 내심으로는 이 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당리 당략적 이해관계로 반대하여 정부는 이 법의 통과를 포기하고 말았다. 이쯤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산에 다녀온 곽상훈 민 의원 의장이 윤보선 대통령을 찾아와서 위기감을 전달했다. 지금은 여고 야고 가릴 때가 아닙니다. 여야의 지도층이 한데 모여서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급히 불러서 회의를 갖도록 합시다. 이날 윤보선 대통령이 청와대로 소집한 원로는 장면 총리, 곽상훈, 백낙준 참의원 의장, 김도연 신민당 대표, 유진산 간사장, 현석호 국방장관, 그리고 양일동, 조한백 의원이었다. 곽상훈이 부산에서 느낀 민심을 설명했다. 서울에 있으면 언론이 사실을 지나치게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번에 부산에 가보니 정부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상상보다 격심했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타개해야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오가던 중 윤보선은 장면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 중대한 사태를 수습할 소신과 방안이 없다면 거국 내각이라도 만들어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소. 장면 총리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소 라고 했으나 거국 내각 이야기가 계속 제기되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내가 만일 그만두면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당장 어디 있겠소. 이 말에 윤보선은 발끈하여 이렇게 쏘아붙였다. 장 총리가 지금까지의 국내 실정을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고 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요. 이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으나 윤보선은 피차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나름대로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기자들에게는 이날 회동에서는 신생활 운동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발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다음날 여당에서는 윤보선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신민당 편을 들어 장면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그런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성명이 나왔다. 윤보선은 이 사건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의 정치적 결별이라고 썼다. 5월 16일 아침 군사 쿠데타에 성공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윤보선 대통령의 동기 가운데는 장면 총리에 대한 불신도 끼어 있었을 것이다.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 모의에 참가했으나 돌출적인 행동 때문에 마지막에는 소외되었던 유원식 대령은 임시정부 요인 유림의 아들이었다. 그는 윤보선의 친구인 신명구를 통해서 윤 대통령과 접촉하려고 했다. 1961년 봄 신명구는 윤 대통령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 군일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책동하는 모양인데 들어본 일이 있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나이살이나 든 사람이 왜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가? 지난 정초에 하례객으로 청와대를 다녀간 육군 대령이 그 거사를 모의하는 군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군. 대통령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한다던데. 자네 무슨 그런 부질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나. 큰 망신당하기 전에 입을 다물게. 그런 핀잔을 듣고도 신명구는 그 육군 대령을 만나보지 않겠소 하고 대통령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더란 것이다. 아니 이 사람아, 그런 불순한 마음으로 일을 저지를 사람이라면 어찌 내가 여기에 앉아서 만나야 되겠는가. 그런 소리 하려면 여기 오지도 말게나. 윤보선 대통령은 여러 경로로 군부 쿠데타설을 접하고 있었으나 실권이 없는 그로서는 할 일이 없었다. 한 번은 조재천 법무장관을 불러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하고 물었다고 한다. 장 총리나 국방장관도 다 알고 있는 일인데 대수롭지 않은 역정보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박정희의 거사를 묵인한 장성들. 김포주둔 해병 여단장 김윤군 준장은 5월 15일 아침부터 출동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
오전 9시 참모회의에서 김윤근은 오늘 밤 오정근 대대에 대해 차량을 이용한 야간 기동훈련을 실시하라고 작전참모에게 지시했다. 이 기동훈련이 실은 정권을 뒤엎기 위한 군 출동이라는 것을 알 리가 없는 참모들은 또 여단장이 오정근 대대장을 죽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김윤근 준장은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참모장 박성철 대령 일이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사령관 김성은 중장과 만주 하얼빈에서 중학교를 함께 다닌 사이였다. 그럼 박 대령에게 거사 계획을 털어놓으면 비밀이 살 것 같아서 김윤근은 참모장을 따돌렸다. 막상 거사를 앞두고 보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참모회의가 끝난 후 정기 외출을 나가겠다고 인사하러 온 박성철 대령에게 김윤근이 말했다. 혹시 외출을 연기할 수 없겠소? 친구와 약속이 되어 있는데 제가 꼭 있어야 할 일이 있다면 전화로 약속을 취소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별일도 아닌데. 김윤근은 참모장에게 귀뜸해줄 기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중대사를 앞두고 의심받을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박 대령을 잡아두지 않았다. 거사가 성공한 이후 박성철은 친구들로부터 여단장으로부터 얼마나 불신을 받았기에 그처럼 따돌림을 받았느냐고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오전 11시 김윤근은 헌병대장을 불렀다. 각 부대장에게 통보해서 오늘 외출, 휴가를 가는 장병들은 늦어도 오후 1시까지 부대를 떠나고 오후 3시까지는 여단 검문소를 통과하게 하라. 여단이 수상한 움직임이 보인다는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한 조치였다. 점심 식사를 한 뒤 김용근은 여단 본부 중대장 좌병옥 대위와 여단 통신참모 문성태 중령을 따로따로 불렀다. 김용근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고 개인적인 요청이다.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줘도 무방하다고 전제한 뒤 거사 계획을 설명해 주었다. 두 사람은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곧 여단장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행동을 같이 하겠다고 말하더란 것이다. 김윤근은 좌대위에게 자신을 보좌할 지휘부의 조직을 맡겼다. 문중령에게는 전방지휘소와 후방지휘소를 연결하는 무전통신망의 구성을 지시했다. 아울러 비밀 유지를 위해서 오후 5시에 서울과 여단과의 전화선을, 밤 9시에 군단과의 전화선을 절단하라고 명령했다. 오후 3시가 좀 지나서 인사참모 최용관 소령과 군수참모 유철수 중령이 어두운 표정으로 여단장을 찾아왔다. 출동부대에 탄약 1기수를 보급하라고 했더니 병기참모가 말을 안 듣습니다. 기동훈련에 무슨 탄약이 필요하냐고 하면서 막무가내입니다. 사실 기동훈련에 탄약을 공급하라는 쪽이 무리였다. 그렇다고 정권을 뒤엎으러 나가는 부대가 비무장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김윤근은 잠시 궁리를 한 뒤 병기참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기동훈련 부대에 탄약을 공급하라고 했소. 병기참모도 잘 알다시피 휴전 후에 입대한 장교와 사병은 1기수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있으니 이번에 휴대시켜 그 부피를 체험하게 해야겠어요. 말씀대로 공급하겠습니다. 그러나 포장을 뜯으면 분실될 염려가 있으니 포장을 뜯지 말고 상자 단위로 휴대시켜 주십시오. 나도 대대장에게 그렇게 지시하겠소. 오후 4시 해병 제2훈련소장 정세용 대령이 출동부대에 합류하기 위해서 여단 본부에 들어왔다. 김윤근은 정세웅과 함께 수송중대와 오정근 대대를 둘러봤다. 수송중대는 출동에 대비한 차량 점검과 정비로 분주했다. 강화도에 건너가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오정근 대대에 들르니 타 부대에서 도착하는 보충 병력과 탄약 분배로 북적이고 있었다. 김윤근은 자신이 출동부대와 함께 나간 뒤 이 여단을 지킬 여단장 대리를 지명하려고 이 연대장 박승도 대령과 작전참모 정태석 중령을 불렀다. 김윤근은 비로소 두 사람에게 거사 취지를 설명해 주었다. 두 사람은 상귀되더니 부재 중에 여단 지휘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는 거사 부대와 행동을 함께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었다. 김윤근은 두 사람을 말리는데 애를 먹었다. 두 사람이 협력해서 뒤를 맡아줘야 내가 마음 놓고 출동하지,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고 설득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다. 김윤근은 잠을 자두기로 했다. 부관 홍경식 소위에게 밤 11시에 깨우라고 지시한 뒤 숙소에 가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5월 15일 약 600명의 병력을 가진 공수단은 도봉산과 안성에서 훈련이 예정돼 있었다. 김재민 대대장은 훈련을 받으러 나가는 장교들에게 밤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귀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훈련은 미군 공수부대 고문관들의 지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김재민 중령은 이들 미 고문관들이 타는 자동차에 바퀴바람을 빼버리더라도 공수부대원들이 귀대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하라고 시켰다.
이날 낮에 오치성 대령과 옥창호 중령이 박치옥 단장을 찾아왔다. 두 장교는 출동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 박 대령은 차량만 제때에 보내주게 라고 응수했다. 공수단 차지철 대위는 이날 특별히 바빴다. 14일 밤 도봉산으로 출동했던 차지철은 15일 아침에는 시내로 나가 박종규와 함께 장면 총리 체포에 대비하여 반도 호텔 정찰을 실시하고 오후 2시쯤 도봉산으로 돌아와 지상에서 낙하 훈련을 유도했다. 이계중 대병력의 공수단 훈련부대는 이날 밤 도봉산을 출발, 밤 10시 15분쯤 김포 본부로 돌아왔다. 낙하 훈련에 지친 이들은 돌아오자마자 쿠데타를 위한 출동 준비에 들어갔다. 부대에 남아있었던 김재민 대대장은 이날 밤 팀장들을 불렀다. 그들에게 거사 계획을 털어놓았다. 해병대가 동참할 것이고 장도영 참모총장도 이 쿠데타를 지도할 것이라고 말해줬다. 박치옥과 김재민은 그때까지도 박정희의 말을 믿고 장도영이 쿠데타를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팀장들은 모두 거사에 찬동했다. 김재민은 박치옥 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단장님이 내려오셔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박치옥은 팀장들을 집합시킨 뒤 거사의 당위성에 대해 일장 훈시를 했다고 한다. 김재민 대대장은 이제 육관구 사령부에서 3쿼터 수송대를 보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쿠데타군의 지휘소가 될 영등포 육관구 사령부에는 김재춘 참모장과 박원빈 작전참모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김재춘 대령은 먼저 황산웅 수송관을 불러 이틀 전에 지시한 사항을 확인했다. 3쿼터에 기름을 가득 넣어두도록 지시했던 것인데 그 사이 누가 기름을 빼내 팔아먹었을지도 모르고 타이어가 터져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혁명 주체로 포섭된 황 대위는 20대의 트럭을 2개 중대로 편성해 10대를 공수단으로 보내고 나머지 10대는 비상대기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아두고 있었다. 김재춘은 본부사령 계충의 소령을 불렀다. 그도 포섭돼 있었다. 오늘 저녁에 혁명 대열에 참여할 장교들이 오는데 대부분이 무장하지 않은 상태일 거야. 그러니 우리 본부에 있는 총과 실탄을 준비해두게. 김재춘은 한 달 전부터 이미 위병 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실을 붙여 1개 소대 병력을 본부사령 지휘하에 두도록 했었다. 이날 다시 제10경비중대에서 1개 소대를 뽑아 본부사령 아래로 배속시켰다. 본부 무기고엔 15발들이 탄창을 끼워 단발 사격을 하는 카빈 M1과 30발들이 탄창을 꽂아 자동 연발 사격이 가능한 M2가 200여 정 있었다. 계충의 소령은 이들 소총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15일 밤에 주번사령은 비상출동 명령을 내리는 데 관계하고 본부의 병력을 지휘하는 등 중요한 직무를 맡게 돼 있었다. 박원빈 중령은 자신이 이날 주번사령이라고 착각하여 박정희에게 이날을 거사일로 하자고 건의했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이날 주번사령은 공병참모 하중령이었다. 그는 648기로 박원빈과는 동기였지만 포섭돼 있지 않았다. 김재춘 참모장과 의논했더니 능수능란한 참모장이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했다. 김재춘은 2군사령부 공병참모 박기석 대령에게 전화했다. 박 대령은 육사 5기로서 동기사일 뿐 아니라 혁명군으로 포섭돼 있었다. 박기석에게 부탁하여 하중령을 대구로 불러내릴 구실을 만들었다. 김재춘은 대구로 출장을 보낸 주번사령대리로는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는 부관참모 이경화 중령을 근무하게 했다. 박정희의 쿠데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열쇠를 쥐고 있는 또 한 사람은 1군사령관 이한림 준장이었다. 1940년 박정희와 함께 신경 만주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들어간 이래 친구 사이였다. 그의 휘하에는 5개 군단 20개 사단이 있었다.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이한림이 반대하면 어떤 쿠데타도 성공할 수 없게 돼 있었다. 그는 박정희가 쿠데타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군 정보기관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적절히 대처할 것으로 믿고는 적극적인 음모 분쇄에 나서지 않고 있었다. 장도영, 이한림, 그리고 많은 장성들이 박정희의 쿠데타 모의를 알고도 이를 장면 총리에게 보고하여 적극적으로 쿠데타를 저지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장면 정부에 대한 애착과 충성심의 결여를 보여준다. 많은 장교들은 장면 정부가 민주적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지는 않았다. 민주주의의 3대 내용물인 자유, 복지, 안보 가운데 3분의 2가 결격인 장면 정부는 이들에게 정통성을 상실하고 있었다. 민주주의의 이름 뒤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능과 부패는 장면 정부에 대한 민심과 군심에 이반을 불렀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한님은 친구의 쿠데타 모의를 알고도 내가 야전군을 믿는 것처럼
서울도 그 나름대로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기능이 있으므로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5월 15일 이한림 중장은 그동안 야전군에 대한 업무 파악을 위해서 미뤄두었던 1군 창설 기념식 행사를 원주의 사령부 연병장에서 성대히 거행했다. 야전군 산하 전 중대의 대표들이 수천 개의 중대기를 들고 참석한 기념식은 장관이었다. 이 행사에 온 5명의 군단장, 20명의 사단장 가운데 내일 새벽에 거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은 3사람이었다. 5군단장 박임항, 5사단장 최명신, 12사단장 박춘식. 박임항은 만주군관학교 1기 출신으로서 박정희와 이한림보다는 한기 선배였다. 최명신, 박춘식은 육사 5기 출신으로서 박정희를 참모장으로 모시고 참모로 근무하면서 인격적인 감화를 받은 공통점이 있었다. 이한림은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20개 사단이 박정희의 음모를 저지시킬 수 있으리라고 자신했으나 음모의 긴 손은 바로 그의 발밑에서 와서 굴을 파고 있었다. 15일 오전 박정희의 밀사 이낙선 소령이 친서를 품고 1군 사령부 작전처 조창대 중령을 찾아왔다. 조 중령은 1군 내 혁명 조직의 중심이었다. 이낙선이 전달한 친서는 박임항, 최명신 장군 앞으로 된 것인데 저녁 식사 후 전달하라는 조건이 붙어있었다. 조창대 앞으로 된 친서와 이낙선을 통해서 구두로 전달한 메시지에서 박정희는 16일 새벽 3시를 기해 거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박임항 중장을 통해서 이한림을 설득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희는 또 648기 중령들이 접촉하지 않고 있던 포병참모 정봉욱 대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정봉욱은 6.25 때 낙동강 전선에까지 내려왔던 인민군 포병장교였다. 국군에 투항해온 그는 박정희가 사단 포병단장일 때 부하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조창대는 쿠데타 지도자의 친서를 받은 직후 이종근, 심희섭, 박용기 중령에게만 내용을 알려주고 다른 장교들에게는 오늘 밤 9시 작업복 차림으로 박용기 집으로 모여라 라고 통보했다. 조창대는 창설기념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축구 경기장으로 가서 박임항, 최명신 장군을 만났다. 오늘 오후 6시에 여관으로 찾아뵙겠다고 했다. 조창대는 저녁에 두 장군을 찾아가 박정희의 친서를 건넸다. 이한림 사령관을 설득하여 혁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라 는 게 친서의 요지였다. 조창대는 밤 9시 박용기 중령의 집으로 향했다. 조창대, 이종근, 심희섭, 안찬희, 김덕윤, 김수만, 박용기 중령이 모였다. 안찬희 중령은 이한림 사령관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조창대는 박정희의 친서를 낭독한 뒤 불태웠다. 이들은 밤 11시에는 조창대 중령의 관서로 옮겨 다음날 새벽 5시 방송을 기다리기로 했다. 후방지역의 쿠데타군 장교들에게는 KBS의 아침 5시 혁명 공약 낭독 방송이 행동 지시가 되게끔 계획돼 있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끝까지 주저하는 장도영. 서울 근교에 주둔한 34단은 1개 연대 병력도 되지 않는 예비사단이었지만 수도권에 위치한 때문에 중요했다. 5월 15일 작전참모 200일 중령은 출근하자마자 오늘 밤에 비상출동 훈련이 있으니 준비하라는 지시를 연대로 내렸다. 육관구 작전참모 박원빈 중령이 기한하여 4월 말에 육본, 육관구 사령부를 거쳐 수도권 부대에 내려보낸 폭동 진압훈련 계획에 의거한 지시였으므로 의심을 받을 리가 없었다. 참모장 이가병 대령, 90연대장 박상훈 대령은 200일에 의해 20일 전에 포섭된 혁명 동지였다. 오후 1시쯤 이가병은 박상훈을 데리고 사단 내 야산으로 올라가서 200일에 대한 불평을 털어놨다. 오늘 비상출동 대기 명령이 시달된 것을 보니 혁명을 위해 출동하는 것은 분명한데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상의나 통보도 해주지 않는 200일의 행동이 못마땅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박상훈 대령은 출동부대의 지휘관은 자신인데 한마디 의논도 없었던 200일이 괘씸하기까지 했다. 박 대령은 200일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오늘 출동한다는데 사실인가? 나에겐 어째서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러는가? 나는 못하겠다. 대강 이런 요지에 불평을 했다. 200일도 신경질을 냈다. 못하겠으면 그만두십시오.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밤 10시에 육본에서 사람이 올 텐데 그때 모든 것이 알려질 겁니다.
전투단장으로서 행동하기 싫으면 오후 5시까지 확답을 해주십시오. 박상훈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서 생각에 잠겨있는데 이가병 참모장이 들어왔다. 사단장 각하께 이 사실을 보고하시오. 박상훈은 사실상의 밀고 권유인 이 말을 듣고는 밤 10시까지 기다려보자고 했다. 이가병은 이상국 사단장실로 갔다. 각하, 박상훈 연대장이 사적인 일로 만나 뵙고자 원합니다. 약속이 있어 퇴근해야 하는데 빨리 오라고 하시오. 부름을 받고 연병장을 가로질러 오는 박상훈 대령을 마중 나간 이가병 참모장은 사단장 각하께 모든 것을 보고하라고 재촉했다. 박상훈 연대장과 이가병 참모장이 사단장실로 들어왔다. 박 대령, 사적으로 할 말이 있다는데 뭐야?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하, 우리 부대가 오늘 밤 장명에 의하여 출동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200일 작전참모한테 들었는데 제가 전투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모르는 출동명령이 어딨나? 이상국 사단장이 화를 내면서 캐묻자 박상훈은 실토했다. 이번 출동은 훈련이 아니고 군사혁명의 성격을 띤 부대 동원입니다. 그동안 비형 전투단이란 이름을 붙이고 훈련을 해온 것도 혁명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국 준장이 더욱 화를 내자 이가병 참모장은 사단장님, 밖에 나가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라고 달랬다. 이상국은 자신이 운전하는 지프에 박상훈을 태우고 서울로 향했다. 이가병 참모장은 뒤차로 따라오고 있었다. 차중에서 이상국이 말했다. 연대장, 천명도 안 되는 우리 예비사단으로 무슨 혁명을 한다고. 만고 역적될 소릴랑은 하지도 말고 지금부터 내 명령만 들어. 이상국 사단장의 지프차가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삼거리에 이르렀다. 뒤따라오는 참모장 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차를 세우고 사단장과 연대장은 내렸다. 여기서 연대장 박상훈은 자신이 알고 있는 혁명 계획을 사단장에게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 뒤따라온 이가병도 다가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오늘 밤 혁명군이 사단장님과 육관구 사령관님의 자택을 포위하고 두 분을 감금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상국 사단장 일행은 밤 8시 30분쯤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있는 삼의정이라는 음식점에 도착했다. 이상국은 수행한 본부사령 지동식 대위에게 자신의 가족을 피신시켜 놓으라는 지시를 해서 내보냈다. 식사를 하고 나오는 육본 정보국 김판길 대령과 마주친 이상국 장군이 말했다. 여보 김대령, 오늘 저녁에 쿠데타가 일어난다는데 알고 있어. 저도 비슷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입니다. 김대령은 육군 방첩부대로 전화를 걸었다. 광모 소령에게 빨리 이철이 부대장을 찾아 이상국 사단장을 대면시켜주라고 했다. 이날 부대장 이철이, 부부대장 백운상 대령, 서울관할 506대장 이희영 대령은 소공동에 있는 한국회관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이곳에서 조석일 중령이 뛰어왔다. 각하, 이상국 준장이 부대 소요 관계로 각하를 찾고 있습니다. 자기 부대의 소요는 자기가 수습해야지 왜 나한테 와서 야단이야. 한편 이날 행동에 질서가 없는 이가병 참모장은 그새 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가서 200일 중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작전 참모, 혁명 계획이 모두 탄로났어. 나는 지금 방첩대에 붙들려 가니 자네는 어서 피신해. 이런 전화를 하고는 삼의정으로 돌아왔다. 이상국 사단장은 박상훈 연대장에게 지금 즉시 부대로 돌아가서 출동 대기부대의 무장을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상국은 이가병과 함께 지금 조선호텔 건너편에 있던 506 서울지구 방첩대 사무실로 갔다. 이철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상국, 이철이 두 사람은 육사 2기 동기였다. 물론 박정희도 육사 2기 출신이다. 이준장, 뭔데 야단이야? 이 사람아, 오늘 밤 불태우고 죽고 한다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 아니야 이 사람아, 나도 지금 가족을 피난시키고 온다네. 이상국은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 사단에서 반란이 났다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이철이 장군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장도영 총장과 연락하기 위하여 바깥으로 나갔다. 이희영 대령은 대장실에서 이상국 준장에게 쿠데타군의 지휘 체계도를 그린 정보 도표를 보여주었다. 한 체계도의 맨 위에는 박정희, 다른 도표의 맨 꼭대기에는 박병권 소장이 적혀 있었다. 혁명 지도자 박정희 장군 아래 34단을 포함한 4개 사단이 명단이 기록돼 있었다.
이희영은 그림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34단에서 반란이 났으니 이것은 박정희 장군이 일으킨 혁명입니다. 참모장, 연대장도 다 포섭돼 버렸습니다. 사단장님은 빼고요. 방첩대 곽수령이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5월 12일에는 실탄 사격 후 출동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장님의 성향으로 보아 쿠데타에 가담할 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국은 육관구 사령관 서종철 소장에게 이 급보를 알렸다. 5월 15일 오후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은 이철이 방첩부대장으로부터 군경합동으로 김덕승 건을 조사했는데 이자는 사기꾼이고 박정희 소장 거사설은 완전한 조작이라는 요지의 수사보고를 받았다고 회고록에 썼었다. 그의 이 증언은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 배치된다. 경찰을 지휘하여 이 수사를 한 검찰의 이태희 총장, 서울지구를 관할하던 506 방첩부대장 이희영 대령은 장도영 총장에게 김덕승은 쿠데타 음모그룹의 일원이며 즉시 박정희를 구속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는 것이다. 장도영은 이날 이철이로부터 보고를 받고는 박정희는 참 모략을 많이 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마음이 홀가분해졌다고 한다. 장도영은 정보참모부장 김용배, 참모차장 장창국과 함께 교동에 있는 은성이란 한식집에서 저녁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퇴근했다. 김용배는 그동안 미국으로 장기간 출장 갔던 최경록 2군사령관의 대리로 대구에서 근무하다가 최 장군이 귀임함으로써 돌아와 처음으로 출근한 날이었다. 저녁 8시쯤 은성에서 만난 세 사람은 술잔을 돌리면서 한담을 하고 있었다. 세 장군은 군사 영어학교 출신들이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총장을 찾는다는 전갈이 있어 장도영은 마루로 나갔다. 방첩부대 조사과장 조석일 중령이 대돌 위에서 경례를 하면서 급한 보고를 드릴 일이 있어 왔습니다 라고 했다. 장도영은 그래요 그럼 하면서 마루 건너에 있는 빈방으로 들어갔다. 조 중령은 30 예비사단에서 일부 장병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이상국 사단장의 보고가 있습니다. 이 장군이 지금 506에 와 있습니다 라고 했다. 장도영은 김용배 장창국 장군에게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하고는 조선호텔 건너편에 있던 506 부대 사무실로 갔다. 이상국 준장은 좀 흥분된 어투로 총장에게 보고했다. 장도영은 그 보고 내용이 201 중령이 부대 장병들을 총동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야간 훈련을 빙자하여 부대를 출동시켜 사단장과 그 가족까지 살해하려 한다는 요지였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장군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단순히 사단장에게 감정을 품은 장교가 일으킨 소요 정도란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국은 반혁명 사건 재판에서 자신은 박정희 소장이 군사혁명을 일으키려 하고 있고 201 작전참모도 거기에 가담하여 사단장 몰래 병력을 출동시키려 한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장도영은 이상국을 질책한 다음 조흥만 헌병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상국 사단장이 거기로 가면 헌병 2개 중대를 차출하여 주고 대령을 한 사람 붙여 34단으로 보내라. 장도영은 이어서 육군 방첩부대 부부대장 백운상 대령에게 34단에 가서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상국 사단장은 육관구 헌병대로 가서 1개 분대의 헌병을 호위용으로 얻어 34단으로 향했다. 장도영은 34단을 관할하는 육관구 사령관 서종철 소장을 찾았으나 연락이 닿질 않았다. 그는 이어서 육본의 주번사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상이 없는가? 오늘 저녁 서울지구 주둔부대들이 야간 훈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총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장도영 총장은 처음 듣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육본 작전참모부 당직 장교를 찾아 물으니 이미 훈련 계획이 하달돼 있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공수단은 한강 백사장에서 야간 낙하 훈련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했다. 장도영은 박치옥 공수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박치옥 대령은 오늘 밤 훈련은 비둘기 작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하달된 육본 작전참모부 훈련 지시에 의거한 것이다 라고 대답하더란 것이다. 장도영은 훈련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부평의 33사단장 안동순 준장에게도 훈련 취소 지시를 내렸다. 이때가 밤 10시 30분쯤 장도영은 자신도 모르는 야간 훈련을 취소시키는 명령을 내려놓고도 아직 이 사태가 진행 중인 박정희의 쿠데타라는 데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다 라고 회고록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저녁 식사 도중에 급보를 듣고 506 사무실로 달려왔기 때문에 이때쯤 허기가 났다고 한다.
운전병에게 바로 옆에 있는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시켜오라고 했더니 이미 문을 닫았다는 것이었다. 장도영은 은성으로 전화를 걸어봤다. 아직도 김용배, 장창국 장군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장도영은 은성으로 돌아가서 식사를 마쳤다. 두 사람에게는 여러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야간 훈련 계획을 취소시킨 것만 언급했다. 두 사람과 헤어져서 귀가하는 길에 장도영은 다시 서울지구 506 방첩대에 들어갔다. 자신이 명령한 사안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바로 이때 조흥만 헌병감이 전화를 걸어왔다. 육본 장교 20명이 야간 훈련을 감독한다면서 영등포에 있는 육관구 사령부로 모여들고 있다는 보고였다. 장도영은 이 보고를 듣고는 속히 헌병들을 급파, 훈련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그들을 귀가시켜라 라고 명령했다고 회고록에서 주장했다. 즉 장도영은 아직도 일련의 사태가 박정희의 쿠데타 모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육관구로 모여들고 있는 장교들을 단순히 귀가시키려는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장도영은 이어서 육관구 사령관에게도 전화를 걸어 빨리 귀관이 사령부로 나가 부대에 비상을 걸어 상황을 장악하라. 육본 장교들을 해산시키고 불응하면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때쯤 비로소 박정희 소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옆에 있던 이희영 대령에게 박정희 장군을 찾아 전화를 연결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런 그의 말들이 사실이라면 장도영은 34단의 반란 사건, 자신도 모르게 잡혀있는 야간 기동 훈련 계획을 보고받고도 2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박정희의 쿠데타 모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가 된다. 506 부대장 이희형은 그러나 장도영으로부터 박정희를 미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총장이 맨 처음 506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였다고 주장했다. 그 명령에 따라 김응서 대위 이하 약간 명의 수사관들을 무전기가 있는 지프 두 대에 태워 신당동 자택으로 급파했다는 것이다. 박정희의 집 바깥에 차를 세우고 안을 감시하고 있던 김응서 대위 측에서는 지금 옥내에서 수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고 이희영 대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때 장도영 총장이 이희영 대령에게 즉시 박정희 장군을 체포하라고 했더라면 무난히 붙들 수 있는 기회였다. 장도영은 너무나 당연한 쿠데타 지도자 체포 명령을 이날 밤 내리지 않았다. 박정희가 체포됐더라면 쿠데타는 불발됐을 것이고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